1층 최고 대급사 32억 아시아인을 하나로 잇는 국경을 초월하는 바로 그 책 아시아 아시아 총결산 특집인 만큼 아시아의 한 나라를 가볼 수는 없고 가족 상봉을 위한 이동수단 그렇습니다. 아시아 아시아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. 바로 기내 인터뷰 저희가 들어갑니다. 저희가 특별 선물로 마련을 한 것이 있죠. 그렇습니다. 황금 책갈피 그렇습니다. 자 황금 책갈피입니다. 예, 저 진짜 황금인 거죠?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그리고 희망의 이유 아저 김용만 3돈이 넘는 이런 이 두 권 중에 한 권을 읽으신 분께 바로 이 황금 책갈피를 특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또 한 가지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동안의 선정 도서 중에 네. 단 한 권이라도 읽은 분이 계십니다. 그렇죠. 바로 황동 책갈피를 얼핏 보면 네. 그 놈이 그 놈입니다. 이대로 들어가시죠. 네. 네. Imagine there's no heaven. Yeah. 총결산 특집 책을 읽읍시다. 네. 자, 과연 이 자연과학 도서를 읽은 분이 계시는지 그렇습니다.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두 분은 지금 혹시 책이 있습니까? 지금 책 없는데요. 책은 좀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읽었던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? 과연 추운가? 사랑하는 사람은 평생 찾아다니는 그런 소설이에요. 아, 찾으셨습니까? 사랑하는 사람은? 예. 그럼 조만간에 결혼을? 아, 저요? 예. 아, 저는 못 찾았습니다. 정재승의 과학고수 제 이름은 희망의 이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수능 뒷바라지 하느냐고 힘들었다고 머리도 식혔고 아~ 여행 가는 아~ 평소에 그 책은 좀 많이 읽으실 거예요? 관심이 많습니다. 수험생 뒷바라지 하다 보면 책 읽을 시간도 없을 텐데요. 시간이 오히려 더 남죠. 학교에서 늦게 오니까. 아~ 책을 가지고 가시나요? 네. 네. 그 책을 지금 제가 읽는 중입니다. 아,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읽어보겠습니다. 아직 못 읽었어요. 읽어보셨습니까? 아직 못 읽었습니다. 아, 희망의 이유 제인구단에 읽어보셨습니까? 아, 읽어봤는데 그 느낌표 선정 도서 중에 읽으신 책이 있습니까? 내 생애 아이들. 내 생애 아이들 읽으셨어요? 네. 황동 책갈피입니다. 예. 네. 얼핏 보면은 황금이랑 비슷합니다. 아유, 예, 반갑습니다. 예. 승객분들이 이렇게 기내에 오르시게 되면은 본인이 갖고 온 책들을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? 30, 40% 정도. 30, 40%. 진짜요? 네. 두 분은 어떻습니까? 요즘 읽고 있는 책들 네. 어떤 책들이?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. 백과사전. 백과사전 형식인데 내용은 뭐 딱딱하지만은 않고요. 바둑 두는 여자를 우연히 읽게 됐거든요. 바둑 두는 여자? 제가 그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이 울었어요. 가슴이 아파서. 아니, 바둑 두는 여자를 읽고 울었어요? 감동적인 거예요. 저는 승부의 세계에서 막 헤쳐나가고 이런. 중국 여자는 바둑을 좋아하는 여자고 네. 또 일본의 제국주의에 예. 그 물든 그 남자가 그 남녀가 서로 바둑을 두면서 사랑이 싹 트는. 근데 그거 덮고 온 거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군요, 사랑이. 예. 바둑 두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바둑 없잖아요. 왜? 뭐야 이거! 아, 저희가 말이죠. 오늘 그 아시아 아시아 총결산 특집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또 아시아 아시아면은 팔씨름 대결. 이런 특별한 수업은 없어. 예. 또 승무원 네. 대표 한 분 나오시고 네. 우리도 대표 한 분 나오시고 대표 한 분 나오시고 우리 둘이 한 번 좋습니다.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? 겉으로 보시기에는 분명히 김용만 씨가 일 것 같지만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김용만 씨. 좀 버텼네. 김용만 씨 좀 하시는데요. 잠깐만. 아, 저 이러지 마. 잠깐만. 하지 마. 잠깐만. 나 넘겨도 돼? 나 넘겨도 돼요? 부끄러워지잖아. 사실 제가 양보를 하려고 한 겁니다. 아, 저는 왜냐면 네. 유재석 씨가 총각이고 하니까 한번. 사실 한번 하라 그러니까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예, 절대로 아나운서 스타일이십니다.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. 네. 아스라고 하죠. 아스 이러면 안 됩니다. 나스 나스러져요. 이러시면 안 돼요.
자, 이렇게 딱 잡을게요. 예. 예. 이걸로 하자고요. 아, 이렇게 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준비 탈실험 대결입니다. 준비. 진짜 답판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시작. 잠깐만. 잠깐만 이분이. 나는 이쪽에 이거 거지만 제 저를 이렇게 눌렀는데 아파가지고 이기셨습니다. 예, 이기셨습니다. 희망의 이유. 그러십니까? 과학 콘서트 이거 보셨습니까? 느낌표 선정도서 혹시 읽으시는지 백범일지. 백범일지요? 그거 다 먹었습니다. 와. 야, 그러면은 황금 책갈피 대신 황동 책갈피를 또 하나씩 드리고. 예. 네, 저희는 다음 주 하자하자 총결산 특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책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. 네, 21세기는 책 읽는 아시아,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.